반갑습니다. 저는 신정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95년에 사채를 했었는데 동학의산 근산들을 가다 해가지고 동학농민회의 발발과 그리고 이제 동학사상이 발발된 적이 예, 경주에서부터 소은 최지웅 선생님, 해골 최지웅 선생님이 보훈지표를 열었던 보훈이랑 우리나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답사를 해가지고 쓴 책이 95년에 처음 낸 책이 바로 동학이었거든요. 동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동학의 연장선상에 예, 정혜리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기초복사 아시죠? 기초복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다시 쓴 것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쓴 것이 예, 기초복사의 주인공 정혜리. 그래서 처음에 낸 책은 지어진 이름 정혜리입니다. 예, 역적이 되면은 족부에서 지어버리거든요. 아버지가 일산 현강을 지내셨는데 정희중이라는 아버지는 있는데 예, 정유립과 정옥남 그 아들은 지어진 예, 그 족부에 지어진 그래서 지어진 이름 정유립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근데 우리는 전라 이 예, 경상도 사람들은 동학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경상북도 경북 인재개발원에 가서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닭봉강을 가지고도 강연을 했고 하는 것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박후근 원장이 해가지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물었었어요. 이게 세계 최초로 노예 해방을 한 사람이 누구신지 아시냐?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링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링컨은 사실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실시했는데 그보다 노예 해방을 먼저 온 사람이 수훈 최지웅 선생이에요. 1860년에 동학을 깨닫고 나서 처음 했던 일이 두 여종을 해방했는데 한 여종은 자기 수장딸로 삼았고 한 여종은 자기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 대단했던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꼭 그 남은 나라 링컨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학농민연맹이 제가 물론 저는 전주 사람이거든요. 전주 사람이지만 동학농민연맹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다 일어났고 그 시초는 사실은 그 경주 사람 수훈 최지웅 선생인데 그걸 경상도 사람들도 모르고 또 전라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동학농민연맹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서 경주 와본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동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장소가 해상시키는 힘은 그렇게도 크다. 그리고 그 이 도시에서의 그 힘은 무한히 크다. 어디를 걷든지 역사의 유적에 발을 디디는 것이다. 고대 로마 시대의 정치가 있는 티키로의 말인데요. 우리나라 아주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5000년 역사 속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그래서 어디를 가거나 역사의 그 현장들이고 그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을지로가 있죠. 을지로는 해방 이후에 예,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잡기 위해서 찾기 위해 가지고 을지군덕을 해가지고 을지로거든요. 충정로, 민영환, 충무로, 이순신, 율곡로, 퇴계로 전부 다 그런 이름들을 붙였었는데 정유림도 제가 전주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시의 명칭개정위원회를 한 20여 년 만에 했었는데 변호로도 만들었고 권상등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지었는데 정혜림도는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도시, 지금 그 전주방송이 있는데 거기 자그마한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정혜림도를 만들자 했더니 그때 전북대 교수랑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논리를 만들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정혜림이 완죽은 상반면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로다가 서울로 과거부로 올라갈 때 이 길로 올라갔고 그리고 다시 서울에서 표승사리하다가 결국 대동교를 조직하기 위해서 김제에 있는 금구로 내려올 때 이 길로 내려왔다 해가지고 딱 이 길을 만들었는데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본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혁신도시에 전주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종일 역적이었는데 어떻게 이곳에 이 이름을 지어졌냐. 그래서 제가 정혜립은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 중기에 율곡우 천고로 표세로 올라가고 있지만 정혜립은 올리버 클러멜이 그 공화정부를 주창했던 것보다도 60년 앞선 최초의 공화정부자가 바로
시청 목사의 주인공 정혜림이다. 유인이라고 정혜림을 극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선 역사에서 정혜림, 그러니까 우리가 정혜림 사건을 그냥 전라도의 한 선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동인과 서인, 그러니까 정혜림이 속했던 것이 동인인데 유성룡, 표기 이왕 선생님의 의원, 그 유성룡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저 질산자락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남명 교시선생 제자들이 많이 정혜림 사건에 연루돼서 죽었거든요. 그런 큰 사건. 그래서 조선 역사에서 유성룡이가 유성룡 선생이 은암장동에서 그러잖아요. 3년 동안 일어나가지고 기추곡사로 죽은 사람이 1,000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억할 것이실 것이지만 우리가 5.18 때 죽은 사람 아무리 신고를 하더라도 300명 밑돌아요. 그런데 조선 중기,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일어났던 기추곡사로 죽은 사람이 1,000명이라고 유성룡 선생의 문안단독에 나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정일입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임진왜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말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기추곡사거든요. 기추곡사가 일어나고 나서 결국은 전라도 지역에는 표설될 당상관이 된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표설하는 사람이 없고 타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표설하다고 하니까 마음 놓고 탈막을 일삼아가지고 참다 참다 못 참은 농민들이 일어난 것이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혜립 동학농민혁명을 공부하면서 정혜립 사건이 결국은 동학농민혁명의 시초였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공화정부를 주창했던 것보다도 60년 앞선 최초의 공화정부자가 바로 기초국사의 주인공 정혜립이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군신감상서를 다 발휘한 동양의 유인이라고 정혜림을 극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선 역사에서 정혜림, 그러니까 우리가 정혜림 사건을 그냥 전라도의 한 선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동인과 서인, 그러니까 정혜림이 속했던 것이 동인인데 유성룡, 표기 이왕 선생님의 의원, 그 유성룡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질산자락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남명 교시선생 제자들이 많이 정혜림 사건에 연루돼서 죽었거든요. 그런 큰 사건. 그래서 조선 역사에서 유성룡이가 유성룡 선생이 은암장동에서 그러잖아요. 3년 동안 일어나가지고 기추곡사로 죽은 사람이 1,000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억할 것이실 것이지만 우리가 5.18 때 죽은 사람 아무리 신고를 하더라도 300명 밑돌아요. 그런데 조선 중기,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일어났던 기추곡사로 죽은 사람이 1,000명이라고 유성룡 선생의 문안단독에 나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정일입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임진왜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말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기추곡사거든요. 기추곡사가 일어나고 나서 결국은 전라도 지역에는 표설될 당상관이 된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표설하는 사람이 없고 타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표설하다고 하니까 마음 놓고 탈막을 일삼아가지고 참다 참다 못 참은 농민들이 일어난 것이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학농민혁명을 공부하면서 정혜립 사건이 결국은 동학농민혁명의 시초였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공화정부자 정혜림, 이건 방송국에 작가하고 저하고 추론해가지고 만든 초상화입니다. 초상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혜림 사건은 정혜림이 마지막 남긴 말, 천하는 공공한 물건인데 어디 일정한 주인이 있는가, 그것만 남아있고는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어느 글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자, 경주 최종 선생 생각 새로 지었죠. 사실 저는 그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이제 그 황토현 전승일로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전라도에서 정읍과 그다음에 그 고창과 전주 고부봉기 전주입성 기념일 세 개로 나눠가지고 무지하게 서로 그냥 다툼을 했었어요. 정어지를 못 하는 거예요. 전주 KBS에서 공청회 하는데
제가 가서 발제라면서 그러지 말고 이게 서로 김제, 고창도, 부안도, 정읍도, 전주도 서로 자기 날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수훈 최종 선생이 깨달음을 얻었던 4월 5일로 보는 거는 어떻게 되냐. 제가 그랬더니 난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황표현 기념일 전승인 그날을 가지고 지금 동학농민 기념일을 제정했거든요. 사실은 수원 선생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날로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경상도 사람들은 하나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동학농민 혁명은 오로지 그냥 전라도하고 충청도에서 일어난 것으로만 생각하고 결국은 모든 동학농민 혁명이 동학농민 동학 사상이 잉태된 것은 경상도 경주고 그리고 수원 선생이 돌아가신 것도 바로 대구잖아요. 그리고 문경이나 그런 곳에 전부 다 수원 선생이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안는 것이 안타까워 줄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권호국 선생님 보고 얘기했지만 경상도에서 대구나 경상북도에서 지금 해야 할 것은 대구의 경상도에다가 동학사상기념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학사상은 정말로 대단한 사상이에요. 왜 그것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힘 모아가지고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훈 선생님 유업이죠. 그리고 수훈 선생. 자, 수훈 선생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데는 바로 용담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쟁이들 보면은 신내리 보는 것처럼 아프잖아요, 많이. 근데 수훈 선생이 그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장사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용담정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계시가 오심중 요심이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깨달음을 했으니까 너도 옥황상제나 하늘님이나 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에게 가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절을 하니까 아내는 처음에는 미친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경건하게 동학에 입도했고 그 뒤로 바로 여정을 도비해서 해방시킨 뒤 딸 하나는 며느리를 삼았고 하나는 며느리로 하나는 수상딸로 삼았어요. 판상우 기벌이 확연하던 때 실천조절하던 정신을 실천하기 시작한 때 그것이 결국은 수훈 선생의 시련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산을 넘으니 다시 산을 만나고 물을 건너니 다 또 물을 만나느니 수훈 선생의 글을 보면은 정말로 좋은 거거든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남명 조식 선생의 사상을 참 좋아하는데 실천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안 배움만 못하고 오히려 죄악이 된다. 이게 수훈 선생이 직접 몸으로 실천했던 거예요. 용담정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 경주에 있는 북미산의 용담정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수훈 선생이 깨달음을 얻었다 보니까 상주에 있는 도남서원이나 또 그냥 막 많은 서원에서 상소문이 휘발쳤어요. 어떻게 쌍놈이 양반들로 야자에 되는 세상을 만들었다니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경상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추로지하고 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자나 노자가 태어난 곳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쌍놈이 양반들로 야자에 되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상소문이 막 휘발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훈 선생이 경주 관하에 끌려가가지고 모진 공문을 받고 그런데 양동마을 제가 이제 그 양동마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택리지를 신정이 신택리지를 썼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곳은 어디인가 할 때 사실 가장 그 확인한 곳은 고주자가 들어가는 곳이 살만한 곳이거든요. 상주나 경주나 전주나 안주나 뭐 그런 곳들이 가장 살만한데 사실 강가 큰 강을 두고 앞에 넓은 들판이 있는 곳 그런 것들이 살만한데 그래서 유네스코로 지정된 것이 바로 화해마을하고 양동마을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월성솔씨 손중돈 선생하고 바로 효제 이현적 선생이 태어난 곳이 이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곳에 가서는 이곳에 가면 이 마을 사람들이 타지역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들이 양반이니까 내가 말을 놓겠네 하다가 보니까 이 앞에 흐르는 내를 갖다 돈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라도는 사실
예, 보물로 지정된 집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 무천당이나 향당이나 관가정 전부 다 국가 보물이잖아요. 그리고 중요민속 자료가 전라도에는 불과 몇 개 안 되는데 이마을만 가도 그냥 수십 개의 중요민속 자료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혜사지 옥산서원이 있었던 곳, 옥산서원 회장 이현적 선생님 모신 예, 옥산서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예, 경상도 유생들이 예, 소원 선생을 갖다가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소원 선생이 울산 거쳐가지고 부산, 광양 거쳐가지고 예, 갔던 데가 전라도 남원이에요. 전라도 남원.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 간다고 하니까 예, 아주 귀한 약재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약방에 가가지고 그 약을 그 돈으로 바꾸면서 그때 이제 몇 사람 제자들을 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숨어있을 곳을 알려달라 했더니 알려준 곳이 남원의 지인산인 교룡산성이거든요. 교룡산성에 가면은 선곡사라는 절이 있어요. 선곡사라는 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남원의 선곡사. 그래서 나중에 김계남이 이곳에서 예, 그 남원 접을 열었던 곳이 바로 예, 바로 이 선곡사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올라가면은 바로 은저감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선곡사에서 은저감에서 있을 때 있을 때 전라도 유생들이 경상도에서 유생이 왔다 보니까 계속 와서 문답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 번은 참 그 귀찮기도 하다 그런 얘기가 예, 용담주사에서 실려 있는데 어느 날 송월당이라는 노스님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문답을 요청하니까 그러니까 예, 송월당 스님이 예, 수훈 선생한테 선생은 유도를 좋아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유도를 좋아하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선도를 좋아하십니까? 선도도 좋아하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불도를 좋아하십니까? 불도도 좋아하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도 아니고 이거 맹탕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그냥 역정을 내면서 그러면 선생은 도대체 무엇을 좋아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훈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스님은 두 팔 중에 어느 팔을 배척하고 어느 팔을 사랑하는지요. 그러니까 예, 노승은 그때서야 그 말을 듣고서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몸을 사랑하시는 분이군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우주의 원리인 하느님도 바로 그 천도를 좋아할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노스님은 감복하며 한참 말을 잇고 있었다. 그날 제자들이 물었어요. 은정강 노스님한테 왜 우리 도를 교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수훈 선생이 단 한마디로 이미 물든 종이는 건지면 찢어질 뿐이니 그대로 두는 게 낫네. 이게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습관이 오래되면 품성이 된다. 품성이 예, 오래되면 그 품성은 문으로 쫓아내면 창문으로 되돌아온다.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스님 한 60, 70이 넘었는데 그 스님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아내들 사람 또 남편들 사람 교제할 때 저 부분은 이 부분은 괜찮은데 저 부분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살아가면서 바꿔야겠다 생각했던 적 있죠. 근데 바꿔졌습니까? 안 바꿔졌습니까? 그 얘기를 예, 이 은자람에서 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습관이 어렸을 때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은저감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은저감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터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남원시장 저번에 끝난 그 이완주 시장을 만나가지고 이곳에다가 그 천지남에 가면은 천지남 터가 남아 있는데 천주교에서 하면서 지금 천지남 터로만 남아 있어요. 그곳에서 광암 이벽이나 정약용이나 정약전 그런 사람들이 공부했는데 여기 은저감 터를 갖다가 이곳에다가 암자를 하나 지으면 어떻겠냐 한번 해본다고 하더니 그냥 끝나버렸어요. 언젠가냐 만들어질 테죠. 이곳에 왔던 사람이 바로 3.1운동 33인 중에 한 사람인 백용선 선사가 장수 삼선 사람인데 이곳에 와가지고 머리를 깎으려 왔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데려가가지고 나중에 머리를 깎았던 곳은 합천의 해인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백용선 선사하고 수훈 칠룡 선생 그리고 이곳에서 했던 것이
처음으로 동학을 논학문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지하 선생님은 이 은저감이 남전의 시초였다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사상에서 이곳에서 8개월을 머물면서 불연기연이나 많은 책을 썼던 곳이 바로 남원의 은저감이거든요. 가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한번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심정 역시 동학임을 밝히는 논학문 등을 집필하였고 동학사상과 동학의 전개 과정 중에 혁명적인 칼로레를 만들었던 곳도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데 이제 칼로레가 결국은 나중에 삿된 방출로서 병을 낫게 한다고 했으면 주문으로 국가와 민족을 속였고 칼로레로 국가와 정치를 모반했으니 좌도 남녀들에 따라서 차용함이 마땅하다. 이곳에서 만들었었던 칼로레가 결국은 대구에서 죽게 만든 원동력이겠죠. 그래서 삼국사 대웅전 넘어 남원이 보이고요. 저곳에서 바라보면 지리산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동학이라는 이름을 수은 최재우가 은저감에서 지은 것인데 우리는 동방에서 나서 동방에서 산다. 도는 청도로 하여도 학은 동학이다. 땅이 동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서를 동이라고 동을 서로 부르겠는가 부를 수 있겠는가. 공자는 노나라에서 태어나 정나라에서 교를 넓혔기 때문에 노나라와 정나라의 기풍이 지금 세상에 전해진다. 우리 도는 이곳에서 보다 이곳에서 넓힌 것이기 때문에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동학을 처음으로 언급했던 데가 바로 남원의 은저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정말로 좋은 글들이 많지요. 불연기연 어려운 것은 이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불연이라 하고 단정하기 쉬운 것은 기연이라 한다. 사물을 근원에 접근하여 보면 불연 불연하고 또 불연한 일이요 사물이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보면 기연 기연하고 또 기연한 이치인가 하노라. 수은 최재우 선생의 글을 하나 하나 읽어보면은 너무 참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글을 썼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수은 선생이 돌아가신 곳이 바로 대구 관덕정 순교 기념관으로 만들어졌죠. 제가 이제 동학을 그때 120주년, 동학 100주년, 120주년 때 전주 KBS 기자하고 경주 이 경상도 지역에 동학을 쭉 한번 답사를 해가지고 취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갔더니 가서 보니까 천도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 이래 순교하는 곳이다 해가지고 그것만 써져 있네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이곳에서 어차피 동학이나 서학이나 똑같은데 여기 이곳에서 수은 선생이 돌아가셨다고 한 부제라도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나중에 고칠 적에는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언제 고칠지를 모르겠어요. 이곳에서 수은 선생이 돌아가신 곳입니다. 근데 지금도 수은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건 별말 없죠. 달성공원에 있는 수은 최조 선생의 동상이고 봄 소식을 고대하나 끝내 봄빛은 오지 않았네. 춘광어 당의 곡조가 없지 않으니 봄이 오지 아니하니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절기가 다다르니 길을 기다리지 않아도 스스로 오는구나. 긴 밤에 봄바람이 불어 온갖 나무가 일시에 깨쳐 하루에 한 송이가 피고 이틀에 두 송이가 피어 360날에 360송이가 피니 온몸이 온통 꽃이요 온 집안이 온통 봄이다. 최재우가 살았던 당시는 암흑시대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변모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 동학의 맥을 이은 사람이 해월 최시영 선생이에요. 해월 최시영 선생. 그래서 해월 최시영 선생, 수은 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몸을 피워라 해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한 260곳에 피난처를 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동학을 널리 펴면서 동경대전을 감행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회곡절이 많았죠. 그래서 또 이필제를 만나가지고 영해도 우회에서는 또 수은 선생을 신원한다고 했다가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곳들 보은지표나 그렇게 돌아다녔던 분이 바로 수은 선생이죠. 해월 선생이죠. 그래서 해월 선생은 사람들은 까만문이었을 것이다 하는데 글도 정말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고 까만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수은은 해월 선생을 갖다가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조병갑이가 귀양 갔다 와가지고 다시 판사가 돼가지고 해월 최시영선생한테 사형을 얻어온 사람이에요. 전봉준한테는 전봉준은 사형을 얻어온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가신정변의 주역인 서광범이가 전봉준한테 사형을 얻어했거든요. 역사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해월과 용해민란을 이렇게 했던 이필제, 그러니까 이필제, 그러니까 어느 살다가 어느 시기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필제 같은 경우는 다섯 명만 모아도 그 사람들이고 현명을 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월 선생을 영해, 지금은 영덕이라는 조그마한 고을에 딸린 영덕군 영해 면이지만 그 당시는 영해 도우부였거든요. 영해 도우부에 있을 때 해월 선생을 꼬드게 가지고 수원 최지구 선생을 신원을 하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영해 관리들을 다 죽이고 해가지고 잠시 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엄청나게 동학이 피해를 입었던 것이 이필제의 영해 밀란이거든요. 그래서 이필제를 만나가지고 동학이 그때 한참 침체기에 빠졌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고운 선병국 가옥이라고 가보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지은 집 중에 하나예요. 1925년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내로를 한 복수들을 다 데려다가 선병국이라는 사람이 지은 집인데 대지가 만평이에요. 저런 건물이 지금 세 채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잘 지은 집인데 바로 거기에서 보은지표를 열어줬어요. 이게 소은 최지구 선생을 신원해달라. 그때 모였던 사람이 서장목이나 전봉준이나 김계나 그런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8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8만 명이 모였을 때 서울장안만 장안이냐 보은장안도 장안이다 장내리거든요. 그런 말이 떠돌았었는데 어윤중이를 보내가지고 동학도를 해산하죠. 그러면서 혼자 공주집회, 원평집회 많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동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은집회 현장 지금 저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봉준 선생이 하죠. 그러니까 전봉준의 출생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고창문 아원장이었던 이규화 선생이 우겨가지고 이게 동학, 이게 전봉준의 집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황토현 가보신 분 있을 것이지만 그게 황토현 기념관에 가서 보면은 동학도들이 쓰던 그 낫이다, 또 곡괭이다, 뭐 여러 가지 연장들이 있는데 동학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불온해가지고 다 잡아가는 시절에 누가 도대체 자기 할아버지가 쓰던 저 관군하고 싸우던 낫이다고 갖춰놨다가 거기다 놓겠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완전히 한번 깠었죠. 말이 안 된다. 제가 이거 그 문구가 다 사라졌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봉준 선생 생각이 여기다. 그리고 이제 전봉준 선생이 어린 시절에 썼던 시다. 그래서 스스로 머래밭에 마음고도 일적에 신날 때 가는 날이고 맑은 가을날 홀로 섰네 이런 시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전봉준과 송가정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느 시기에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사준 책 중에 하나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 인조로바거든요. 거기서 자기 고향 글은 안 쓰여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광산을 하려고 배를 타려고 다가 만났던 사람이 카잔차키스가 만났던 사람이 조르바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내 키높이를 늘 열심히 재고 있네. 사람의 키높이란 늘 같은 것이 아니라서 말일세. 인간의 영혼이란 기후, 침묵, 고독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눈부시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니. 이게 어느 시기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전봉준이가 그때 만났던 사람이 김계남, 그 다음에 정읍사람 김계남, 그 다음에 최경선, 김덕명, 원평의 김덕명, 그 다음에 무장의 손아중 그런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원평장터, 무장장터 또는 또 이평장터 그런 곳에서 만나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동학농민혁명을 모호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동학에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아중 고가 손아중이 무장적수였었는데 이곳에 비결을 꺼내면은 그 가운데 있는 배꼽의 비결을 꺼내면은 한양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손아둠하고 오시엄 그런 사람들한테 동학도들이 이 비결을 꺼내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결의 31화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제자였었던 이석우가 전라관 작사를 하는데 서쪽에서 서기가 꽂히더래요. 그래서 그 서기를 따라갔더니 성자 도서관 마야굴에서 서기가 꽂혀서 올라가서 꺼내려고 하는데 딱 꺼내는데 보니까 이석우 개탁이라고 써졌더래요. 그랬는데 그냥 벼락산에 내려쳐가지고 도로 봉변하는데 그 100여 년 뒤에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 비결을 꺼내다가는데 손아둥이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선웅사의 종들을 갖다가 나무에 묶어주고 가가지고 비결을 꺼냈는데 과연 무엇을 꺼냈는지는 몰라요. 꺼냈는지 안 꺼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 정약용의 경세유표가 있었을 것이다. 또는 미륵하생경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데 손아둥이 비계를 꺼냈다는 것, 그러니까 손아둥이 왕이 될 것이다, 동학의 세상이 될 것이다 하니까 구름처럼 동학도들이 밀려들었던 것이 이 선웅사 도서관의 마야굴 비결 탈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동학 세력이 그렇게 밀려들었던 것이 바로 이 선웅사의 도서관 마야굴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장택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택사 중에 하나가 바로 무장년. 여기도 초등학교가 들었었는데 제가 방송 여러 차례 해가지고 이 초등학교 드러내고 무장급성을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장에는 지금 고창급성하고 고창에는 무장급성이 두 개가 잘 복원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 급성이 제대로 복원된 데는 나간급성하고 해미급성하고 무장급성하고 고창급성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 경상도에 급성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죠. 사실 영예급성 같은 경우가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자, 예를, 그러니까 무장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 정문이 바로 교문이 바로 그랬는데 옮겼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조병가비가 이조판사 신상원과 사돈관계에 있었던 조병가비가 고문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의 당상관의 자녀들이 가장 가고 싶었던 고을의 원님이 전라도에 고부하고 옥당골, 지금 영광불비가 나오는 옥당골이 영광이거든요. 황해도의 안악고을, 세고을로 가장 가고 싶어 했는데 조병감이라기 온 사람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태인현감을 지냈어요. 태인현감을 지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영세불망비를 세운다고 돈 천냥을 고부 사람들한테 거뒀어요. 오석에다 새겼어요. 저 뒤에 가서 보면은 저기는 조규순 현감 비라고 써져 있고 뒤에는 자병감이가 세웠다고 써져 있는데 거기를 사람들이 나중에 막 쪼개가지고 알아보기는 조병감이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돈을 벌 수가 있다 싶으니까 원래 정읍천변에 부모가 있었어요. 태인피영정 이곳에 이제 그렇게 비석이 있고 그런데 이제 부모가 있으니까 구보를 갖다가 구보보다도 태인천하고 정읍천하고 만나는 지점에 있다가 만석보를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물을 제대로 쓰게 얻었다, 물세 받지 않겠다 해놓고는 그해부터 좋은 노는 쌀 두 마리, 나쁜 노는 쌀 한 마리 더 받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전라도 호남평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넓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 지역 사람들이 잘 살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사실은 전라도에는 만경강하고 동진강이 있지만 물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완전히 천수답이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학농민이 일어나기 3년 동안 내리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지고 도저히 살기가 막막한데 그렇게 물세를 보내라고 하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엽, 김도삼, 정익서 세 사람이 고부관에 가가지고 조병갑이한테 물세를 감면해달라고 했는데 물세를 감면해주기는 커녕 곤장을 내려쳐가지고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등창이 나서 죽었어요. 전봉준이 아버지의 원수가 품을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보면 넓어 편이니까 이러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그래서 만석보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발통문을 송도호랑 주산 위에서 고분면 주산 위에서 송도호랑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주모자가 나타나지 않게
사발을 놓고 글씨를 써야죠. 사발통로. 이것이 지금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 유산으로 지금 지정됐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만목장터 감나무에서 전봉준이 등을 기대고, 저 감나무는 이제 죽어가지고 옛날 감나무는 동학명의 기념관에 있어요. 저 감나무에다 등을 기대고 아녀저와 노약자를 빼놓고 한편은 만삭골을 허물러 가고 한편은 고부관으로 쳐들어가서 고부군수를 지치고자 했던 데가 바로 말목장터입니다. 그래서 이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평이라는 정읍시 이평면이 원래는 이게 동진강에 배가 9호까지 들어온다고 해서 배리, 그런데 30년대에 1930년대에 면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배남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배리자를 써가지고 이평이 됐습니다. 자, 배들평야. 그러니까 배들평야, 정읍평야, 뭐 이 일대를 가서 바라보면은 나라도 욕심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욕심을 내서는 안 됐죠. 예, 만석보. 그러니까 예, 정읍천과 태인천이 지나는 곳에 예, 고부군수 조병감이가 예, 물세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만석보였어요. 그래서 만석보 조감독. 그러니까 만석보가 나중에 허물어진 다음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만석보가 남아있다니까 다시 또 만석보를 진짜 허물었다는 비를 또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만석보 파보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자, 배가 들어왔다는 배를 펴냐. 동진강에 말목장터에서 일어섰죠. 그래가지고 바로 근자정. 예, 고부가 하나가 있었던 고부초등학교죠. 그러니까 고부초등학교에다가 예, 자리에다가 여기에다가 고부관화가 있었던 곳에다 고부초등학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저기 이제 고부향교만 향교근행나무는 그 당시에 조병갑이랑 다 봤을 것인데 아무 말이 없어요. 자, 고부관화 예, 향교 군자정. 우리나라 가서 보면은 온통 그냥 그 영세불망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온전히 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고부관화에 조병갑이가 연회를 베풀고 쉬었다는 군자정에 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 농민들이 저렇게 그냥 그 당시에 참 풀떼죽도 먹기가 힘들었던 시절에 그 정으로 떠와가지고 저렇게 잘린 영세불망비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것이 역사예요. 군자정. 그리고 고창, 고문, 무장기포. 이곳에서 무장기포 해가지고, 예, 예, 만석도로 해가지고, 백산성으로 쳐들어간. 그래서 이곳을 갔다 계속 저 고창에서는 이날을 무장기포 날을 갔다가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 했었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백산 창업이. 그러니까 백산 49.5m 해발이거든요. 그런데 사방 50리에 이보다 높은 산이 하나도 없어요. 허남평의 중심에 있는데 예, 이곳에서 동학농민군이 100만명이 모이니까 만명이 축창을 들고 있으면 축산이고 앉으면 백산, 서 있으면 백산, 앉으면 축산 만들어내는 곳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진강 건너편에는 또 김제시 축산면이에요. 여기는 부안군 백산면이고 이곳에서 예, 직제를 개폐하고 그래서 백산에서 바라본 호남평야 이곳에서 예, 경문, 우리가 을을 들어 예 이러면 그 번호가 결코 다른데 있지 않냐 하고 창생을 독탄선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탐악한 권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행복한 강적의 머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양반과 부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 밑에서 불력을 받는 소고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하는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와도 돌이키지 못하리라. 갑오삼을 호남 창은 대장소 제백산 예, 중후에 따라 대장의 전봉준 총괄령의 송하정 김계남 총참모의 김덕년과 오시영 영설장의 최경선 비서의 송희용 정백현 추대고 농민은 본격적으로 보고관인 차경차계로 무장했다. 이 백산기포가 굉장히 백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사대혁명 그 당시에도 예, 군유를 엄격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외남을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다.
군사를 몰아 서울로 쳐들어가 권귀들을 모두 없앤다. 이런 강령을 발표했던 것이 바로 백산이죠. 그래가지고 소설이라는 걸, 사라졌던 당시에 그, 전봉준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전봉준 고태. 가서 보면은, 예전에 그, 전봉준 장군의 그 딸이 진안으로 시집을 갔었다. 와가지고 전난한 바로는 저쪽은 아니고 다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가서 보면은 아주 가난했거든요. 서당 훈장을 하면서 결국 그냥 이게 도가지에 있는 쌀 딱딱 긁어먹었을 것인데 부엌에 가서 보면은 그냥 부잣집 그, 뭐지, 그, 저, 그게 뭐, 양식을 넣는 거, 네, 뒤집과 큰 것이 있고 방에는 가서 보면 어떤 때는 막 노란과 노타루가 좋은 것이 있고 막 자꾸 그래서 내가 답사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는 전봉준 장군은 살아서는 청렴했는데 죽어가지고 자꾸 이게 축제를 해가지고 살림이 늘어난다. 그리고 옆집을 또 헐어버려가지고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봉준이 아주 잘 살았던 사람으로 왔나니까. 그리고 그 저 담도 그냥 아주 부잣집 흙담을 만들어 놓고 옛날처럼 그렇게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예, 알베르 까미의 스승인 장그런 얘기가 그래요. 고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상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꾸미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가장 고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갖다가 행정의 권위를 쪽으로 제가 그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도 안 바뀌고 있는 이게 다산초당이 사실은 다산초당이었는데 지금 다산와당이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초가 안 하고 그냥 기와로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산초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매천황연이 기록한 전봉준, 매천황연 선생 같은 경우는 저는 조선 역사에서 마지막 선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은 이제 그래도 조선 입장에서 전봉준을 이렇게 그런 것이죠. 농민군이 크게 이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민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백산에서 있는데 그때 이제 김문희, 전라감사 김문현이랑 그런 사람들이 보부상들을 한 2000여 명을 데리고 천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최경선이나 전봉준이나 김계남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일대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올 적에 관군들은 막 집집마다 가가지고 전부 다 술 같은 것을 다 뺏어오고 여자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술 먹고 잠들어 있는데 황천에서 농민군이 그냥 들이쳐가지고 예, 거기서 불과 살아간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다. 한 번 제대로 이길 거예요, 황천에서. 그때 이제 바로 올라가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월경을 하게 되면 역적이 된다. 해가지고, 바로 서울로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올라가지 않고, 바로 고창에 가서 은대정에, 아주 악질 크고, 은대정에 집을 팔고, 그 다음에 영과, 그 다음에 아주 장성으로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죠. 아니, 전주로 가게 되죠. 바로 이제 황태현 동학농민의 기념탑. 자, 여기로 보면은 새하새하, 파랑새하 너무 잘 왔지만, 아실 것이지만, 갑옷에 가면서 일미적 병신되면 못 가버리. 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옷에는 갑오년, 1894년, 을미년은 1896년, 병신년은 1896년이거든요. 농민들이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때가 안 된다. 지금 해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만들었던 노래가 바로 갑옷에 갑옷에 끌미쩍 병신되는 목가보리 저것입니다. 바로 도화경명의 기념탑 여기 이제 김상기 박사가 했고 전봉준 동상 친일파가 저렇게 친일을 했던 사람이 했다고 해가지고 또 없앴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구창토에 은대정을 진치하고 영광급성토로 해가지고 영광굴비 그다음에 번성했던 그래가지고 영광 불갑산을 지나고 한평을 지나고 그 다음에 나주목사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주에서 나주객사를 지나게 되고 나주목 정수로 황룡강 싸움에서 크게 대승을 해요. 이방은이가 장태를 가지고 싸웠다고 그랬죠. 이곳에 이겨가지고 올라가는데 바로 이제 원덕리에 마약을 있고 그리고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구름도 쉬어넘는 고개, 산진이, 수진이, 해동적 보람에도 쉬어넘는 고봉, 장성년 고개, 그 놈은 이미 왔다면 나는 한 번도 쉬어넘으리라 얘기했는데, 이런 말이 내려오는 것인데, 제가 이제
2019년부터 2023년 올 봄까지 제가 문화재위원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명성을 많이 지정했죠. 2006년에 지정했던 것이 문경세대, 하늘재, 그 다음에 관갑천장도, 그 다음에 대관령리끼, 구령령리끼 여섯 개를 했었는데, 다시 가해봐요. 여기,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삼남대로를 해남에서 서울부터 올라갈 때는 이걸 못 찾았어요. 나중에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 옛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도 1번이 만들어지고 호남선 열차가 다니는 철로가 만들어지면서 이 길을 걷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해가지고 국가 명승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장성부사 홍경희가 이것다 길을 갖다가 보수했다 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영생국을 만들어 세우는 것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길이 강진하고 영감을 잇는 누리째 또는 그런 길들을 전부 다 제가 국가 명승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길을 갔다가 넘어갔던 사람이 동학문명행군도 넘어갔지만 하멜표류기의 하멜이나 또는 또는 그 면암 최익현이나 또는 송시열, 추사 김정희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고개를 넘어갔는데 국도 1번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자동차만 다 좋아하다가 보니까 열차만 좋아하다가 보니까 이 길이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장성하고 정읍하고 해가지고 갈제 축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남 제일문으로 들어섰어요. 그 당시에 농민분들은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가버리네요. 그 당시에 2일하고 7일이 전주 장날이었는데 그 동학군들이 장군들하고 섞여가지고 무혈 입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라감사 김문현이하고 누구냐 그 당시에 민영 판관 민영성 나중에 화를 조금이라도 덜 입기 위해가지고 경기전에 있었던 태조 이성기하고 입회를 갖다가 진짜 가지고 가가지고 이봉사로 옮겼어요. 동학군 전주성에 입성하다 이성기의 영정을 모신 경기전 태조 이성계의 영정이죠. 전라감명 선화당 그 당시에 얼마 전에 복원된 전라감명 선화당이고 그래가지고 아까 그 선화당이 그래가지고 전주 객사 조선의 삼남의 시작은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그 동학 이곳으로 옮겼는데 이봉산성으로 아까 그 김문현이랑 옮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들이 한 1200개에서 이름 없는 산성까지 하면 1200개에서 1300개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산성국가예요. 여러분들 어려서 이런 욕 들어봤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고선생도 저런 우사를 놈 저런 우사를 헐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우사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매맞아 죽고 다섯 번째가 성사타가 돌에 깔려 죽는 것이 우사 중에 하나 들어왔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성을사타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봉산성이 숙종 1년에 전주 경기전에 있는 태도 이성계고 영정하고 입회를 유사시 옮기기 위해서 쌓은 산성인데 18km에 이르는 긴 구간이거든요. 근데 한번 써먹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는 지금은 성을 쌓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인간 문화대가 있는데 성 쌓는 인간 문화대는 없고 성은 누가 쌓느냐? 불도저가 쌓아요. 그래서 서울 성곽을 갖다가 유네스코에 하려고 했는데 불도저가 쌓았다고 해서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봉산성으로 옮겼고 그래가지고 무혈 입성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자 이곳에 이제 무혈 입성해가지고 이곳에서 홍계훈이 거느린 부대는 안산 칠봉에 있고 관군은 이제 농민군이 이걸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때 이강용이나 청전장수 이봉용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가 어느 때냐 농사를 지을 때거든요. 오를 심어야 하는데 농민들은 우선 전쟁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자기들이 살 수가 없잖아. 그런데 전동준이 다리를 다쳤어요. 부상을 입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주 하약을 가야 되는데 김계남은 그때 바로 올라가자고 그랬거든. 그때 올라갔더라면은 그 당시는 청나라 일군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서울을 점령했을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잘 다스렸을지 안 다스렸을지는 몰라도 점령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봉준이나 김덕령, 손아등 그런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자, 김계남은 올라가자 했는데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올라갔더라면 어땠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 김계남이가 남원으로 내려가면서 다시는 너희 놈들하고 예, 상종을 하지 않겠다 하고 남원에 가가지고 이영원이랑 그런 사람들을, 남원부 사람 다 죽여버리죠.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곳에서 할 수 없이 전주하야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전주하야가 되었고 어? 유봉산성이죠. 그래서 이 배는 유봉사. 그러다가 결국 국가에서 동학군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동학에 했던 사람들을, 가담했던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막 불리를 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것이 삼례기포예요. 근데 삼례기포인데 그곳에서 한 달간을 시위를 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올라갔다라면 괜찮았는데, 김계남이는 그 당시에 상리암이라고 정도전 드라마에 나왔었던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한 달간을 머물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는 나중에 서장봉이랑 예, 전봉준이가 서로 의형태를 맞으면서 손, 예, 올라갔었는데, 여기 동북교회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올라갔지. 그래서 여산공원에 가가지고 여산 현감 김원식이를 갔다가 목을 자르기도 하고 기세적게 올라갔죠. 논산 노성의 명대 윤중선댁 곳에 가서 보면은 지금도 저기에 동학군들이 불을 지르다가 타다가 말았던 집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곳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공주시 경천, 경천으로 해가지고 예, 바로 올라갔는데, 내일은 공주, 올해는 수원, 글피는 서울 보고 올라갔는데, 결국은 우금리, 우금치를 지나가가지고 공주 곰나루를 넘지 못하고 패퇴하고 말았죠. 그래서 전봉준이 나중에 예, 공주 응진사 동학명명을 기념탑이 서있죠. 우금치 싸움에 전례가죠. 동민군은 끊임없이 우금치를 향해 내달렸다. 연합군은 우금고개 밑에서 막강한 화력으로 무차별 사격을 퍼부었다. 이 처절한 마음을 관군의 선봉장 이규태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아, 그들 비를 웬만한 우리가 연연 4,50리에 걸쳐 두루 둘러싸고 길이 있으면 쟁탈하고 고봉을 점거하여 동에서 소리치면 서에서 따르고 좌에서 번쩍하면 우에서 나타난다. 길을 흔들고 북을 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압을 다투어 겨우르니 그들을 어떠한 의리와 담략으로 사타이르랴. 그러니까 알베르 까미가 부조리의 철학자거든요. 예, 부조리를 알베르 까미가 뭐라고 했느냐, 정의했느냐, 한 사람의 칼을 든 사내가 기관총 부대를 습격하는 행위가 바로 부조리다. 그런데 동학농민연방하고이 그런 싸움을 했던 거예요. 관군하고 일본군은 조총까지 가지고 있는데 수술랑 들고 나들고 꽃갱이 들어가지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전봉준이 공초 때 만 명을 데리고 한 번 싸웠더니 3천 명 남았고, 3천 명 데리고 한 번 더 싸웠더니 500 명 남았더라. 그래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싸우기 전에 제대로 싸웠는데, 동학도들은 그러니까 저 나중에 이두왕이가 청주성 싸움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동학군들은 궁궁 으르리라고 부적을 붙여가지고 가슴에다 붙여놓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여치사 조문만 외우면은 총알이 피해간다고 믿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조총이 날라오는데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만 외치다가 무참을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종교라는 것들이 어떤 때는 참 무모하기도 하고, 예, 오늘날에도 전부 다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냥 정치인들한테 신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신기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오히려 종교인보다도 별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자, 뭐 그래서 전봉준이 결국은 예, 이곳에서 해체죠. 그러니까 김계남이가 그때 올라가자고 했더라 쓰더라면은 그대로 올라갔을 것인데, 결국은 나중에는 비참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논산에서 한번 싸워서 지고, 그 다음에 예, 원평의 군밀한 싸움에서 지고, 그 다음에 태인에서 공항사 싸움에서 지고 나서 동학군을 해산했죠.
예, 보천교. 그때 이제 따라갔던 사람이 평면두려, 예, 차치구. 차치구의 아들이 차천자라고. 여러분들 보천교 들어봤죠? 그 당시에 일제 때 1925년에 조선총독부 집계로 보천교의 신자가 170만 명이었고, 보천교의 집계로 600에서 800만 명이 바로 보천교였거든요. 보천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 청주성 싸움까지 김계남의 보화대를 따라갔던 증산 강일수 선생이에요. 강일수 선생이 결국은 봉합군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한 5년간은 우리나라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연산에 가서 김일부 선생, 정역사상을 완성한 김일부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그래도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니까 전주에 가면 모학산이라고 있어요. 대원사라고. 그곳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끝에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말하자면 제자가 자경석이었었어요. 보천교를 만들었던. 그래도 나중에 보천교가 이곳에서 11전 건물이랑 정말로 많은 건물이 있었는데, 36년에 보천교의 그 자경석이가 죽자마자 제사도 못 치르게 하면서, 그냥 장례도 못 치르게 해가지고 불안을 해가지고, 서울에 가면은 조계사 대웅전이 있죠. 조계사 대웅전이 그곳에서 옮겨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동학민 아니 그 태인에서 동학을 해산하고 나서, 그 당시에 차치부의 아들 차경석이하고 데리고 이 백영 이방산까지 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가면 청묘암이라는 암자가 있거든요. 청묘암에 가서 보면은 남천강로라고 아주 샘물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신봉용 선생이 이 글씨가 전봉준이다, 도망가자가 여기서 물이 맛이 좋기 때문에 남천강로라고 썼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관군 오고 일본군이 막 뒤쫓아오는데 물이 맛이 좋다고 남천의 물이 감로수처럼 나다 쓸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뭐 흐지부지 됐죠. 네, 이희화 선생님이 예전에 그랬어요. 한울 역사가, 동학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이렇다면 그것이 그냥 정사가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사실 동학사상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김재하 선생님이거든요. 증산 강일수 선생도 가장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바로 김재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꼭 김재하 선생님 책 한번 다 읽어보세요. 남녀다른 백론에나 그런 거 보면은 증산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증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동학 같은 경우가. 그래가지고 전봉준 장군이 피노리로 갔어요. 피노리로 갔는데 그 당시에 김경천이라는 사람이 숨겨준다고 해놓고는 바로 전라가면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 낌새를 놓친 채고 담을 넘다가 관군이 내려친 몽둥이의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결국은 다리가 들끓에 실려가지고 마주로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던 사람이 전봉준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계남의 후하 세력이 김인배였었죠. 김인배가 영호 대적부가 돼가지고 전부 다 하동 일대에 다 그런 것들을 다 점령했었죠. 그래서 조부잣지, 그러니까 화계당태에 있는 500여 개의 집들 다 불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은 평살이 박경리 선생이 일단 초창파댁만 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조부잣집 있어요. 이 집을 갔다가 사흘간 불탔다고 해요. 광행일 때를 지금 하동의 송림에서 2,000명의 동학군들이 몰살했어요. 하동 송림에서 가동에서의 동학군들 저기 다리박자 우리를 수습하여 부안으로 돌아와 민포를 모두 죽이겠다고 떠들면서 11채의 문가에 불을 지르고 부안에다 도서를 설치하였다. 한편 적은 사방으로 두드 마을을 약탈했다. 화계동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민포가 일어난 곳이라면 특별히 미화하여 500여 채의 민가를 불태웠다. 배틀과 불리 남학신까지 약탈해가지고 그랬다는 기록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장태장군 이번건과 장흥싸움, 그러니까 장태장군은 아까 황룡강 싸움에서 크게 이겼는데 결국 이곳에서 장흥 자기 고향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남은 선두숲의 비석거리, 여기 가서 보면은 남원에 토호했던 박봉량의 비가 큰 비석이에요. 근데 지금 예전에는 묻혀졌다가 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 동학 후예들이 그냥 글씨를 쫙 도망내가지고 알아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서 있습니다. 김계남의 옷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계남과 남은, 그러니까 전라도 53개 군현에서 집광소가 설치되지 않았던 곳이 나주하고 은봉이었었어요. 그래서 나주 같은 경우는 전라도 역사에서 굉장히 삐딱한 곳이죠. 그러니까 고려의 왕건과 결혼이 싸울 때도 거기는 왕건을 편들었잖아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는 집광소가 설치되지 못했던 곳이 나주예요. 나주 목사 민종렬이나 그 토고들이 아주 세요. 그래서 은목도 박봉년피가 있고, 은목 속장선, 예, 아까 전복리 체포된 순창 휘노리, 그리고 부안군, 부안면의 소나군 피체지, 예, 부안에 있는 이시제실에 가서, 예, 고창군 부안면에 이시제실에 가서 숨어 있다가, 예, 제실지기한테 나를 신고해서 보상이나 받아라 해가지고 끌려갔던 곳이 바로 이곳이죠. 여기가 이봉의 고발을 요청했던 곳이, 예, 지금 고창 부안에 있습니다. 잘 생겼지요? 그런데 이제 공천을 받을 적에 좀 비굴한 것을 해가지고 전봉준한테 퉁도부 같다고 해요. 그렇지만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관군 오고 얼마나 참 신기하게 생겼습니까? 소나좀 잘 생겼죠. 예, 이렇게 들 것에 실려갔던 전봉준이고, 그리고 홍성, 그러니까 동학이 우리가 예, 전라도 일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황해도, 충청도, 평안도까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홍성의 옹주성, 그리고 지금 홍성의 홍주아민. 홍성은 사실 결성, 한용우 선생이 태어났던 결성하고 홍주하고 합쳐져 가지고 1914년부터 홍성이 됐거든요. 강릉 객상궁,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릉 선교장 이쪽 지역 사람들이 계속 동학도들 갔다가 고발하고 했었던 곳이죠. 강릉 경포대, 전봉준으로 최후 동학은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탐악하는 관리를 없애고 그릇된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죄가 될 수 없으며, 조상은 빼당기를 우려 행각을 하며 백성은 고해를 뽑아오는 자를 없애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사람으로서 사람을 매매하는 것과 국토를 농하여 사복을 채우는 자를 치는 것이 어찌하여 잘못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했던 것이 바로 나는 너희는 나의 적이요 나는 너희 적이니라. 내 너희를 처없애고 나란 일을 바로 잡으려다가 도리어 나의 손에 잡혔으니 너희는 나를 죽을 것뿐이요 다른 말은 묻지 말라. 내 적의 손에 죽기는 할지언정 적이 복을 받지는 않으리라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벌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전봉준이었었지요. 그래서 전봉준을 마지막까지 집행 총수를 맡았던 사람이 훗날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전봉준이 처음 잡혀오던 날부터 형을 받던 날까지 전후의 행동을 살펴보았다. 그는 과연 풍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남달랐다. 외모부터 천일만연의 특으로 뛰어난 인물이었다. 청소한 얼굴과 정체 있는 미모로 엄청난 기상이 있었던 사람이다. 전봉준의 사랑을 얻어온 사람이 바로 서광범이었다. 그래서 상의도 없이 떠나간. 그래서 우리가 동학사상, 우리가 동학농민혁명만 얘기한다면 사실 실패한 혁명이거든요.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이 왜 중요한가? 동학사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해월 선생이 어느 날 1896년,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많은 곳을 피해 다니다가 청주에 있는 서택순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배를 짜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울어요. 지금 누가 배를 짜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부가 그래요. 서택순이라는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배를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며느리가 배를 짠다고 하지 말고 우리 일하는 하느님께서 배를 짠다고 하게. 바로 일하는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자 선생님 예전에 그랬어요. 동학이 열세자 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열세자 주문 중에 첫자 모실 시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섬긴다는 것이거든요. 섬긴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기독교 다니는 싫은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면은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군수나 또는 뭐 시의원이나 군의원 나와가지고는 막 섬기 같다고 그냥 머리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하다가 딱 들다마자 가서 병원에 가서 기부수 하잖아요. 그래서 4년 다 이렇게 다니다가 또 4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기부수 풀르고 또 섬긴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에서 뭐 인내천 사람의 하늘이다잖아요. 사인내천 사람 안에 하느님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 동학,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졸업화에서 졸업하는 모든, 그러니까 프랑토기 나무 한 그루 골맹이 하나하나에도 영원히 깃들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매일, 매 순간 그냥 감격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돌멩이가 나무 한 그루가 불안의 포기가 다 영혼이 있다면 어떻게 그 영혼을 갖다가 없이 여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이라면, 서양 며느리가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며느리를 갖다가 밥을 안 주고 귀쌍을 때리고, 그리고 어떻게 며느리죠 하느님 것을 우리가 뺏겼고 하느님을 때리고 하느님을 갖다가 없이 여기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보신 시자만 이 세상에 있다면은 그걸 실천한다면은 세상에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면서도 정말로 심오한 원리를 갖다가 동학사상에서 설파한 거예요. 그래서 동학을 창시한 수은 최종은 하늘이 사람 속에 개화 만발하는 것을 만년나무에 첫떨기 꽃이 활짝 피어나는 만세춘 영원한 봄의 성취라고 했다. 남대부 남계천이 해월 최시영에게 부른 적이 있다. 맨날 후천계백 후천계백 떠드는데 그놈 후천계백은 도대체 어느 날에 되는 겁니까? 해월이 남계천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한다. 모든 산이 푸르러지고 모든 길에 비단이 깔릴 때, 만국의 변화가 다 이 땅에 들어왔다가 다 이 땅에서 흘러갈 때가 바로 후천계백의 때다. 아직 이르지 않았죠. 우리나라에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저는 예, 언제고 예, 치세 난세였지 치세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순 시대가 좋았다고 하는데, 그때였다고 하는데 요순 시대는 힘들었을 것이지만 그 당시는 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요순 시대를 그리워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아까 전봉준은 이제 그렇게 붙잡혔는데, 김계남이 지금 그 해문산이라고 있어요. 해문산의 내부집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었던 나중에 의병장을 지냈던 유생 임병창이가 우리 고을로 우리 집인들 올라오면 내가 숨겨 죽었다 해놓고는 올라가고자마자 전라강에다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전농 저 김계남이가 화장실에 가서 똥을 누고 있는데 관군들이 다 에워싸고 나서 너희놈 김계남 나와가지고 오라줄을 받아라 하니까 허허 내가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똥은 다 누고 나가겠다 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김계남의 후하 세력들이 많으니까 후하 세력들을 갖다가 많으니까 김계남을 갖다가 집두말에 묶어가지고 집두말에 싸가지고 전라 가명으로 이송을 했어요. 그때 그것을 본 농민들이 불렀던 참여가 개나마 개나마 김개나마 수천 군사 어디다 두고 집둥아리 붙게 가다니 그게 웬 말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전주로 끌려와가지고 임병찬과 김개나 나라 사랑을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임병찬이는 결국은 면함 칠천과 의병을 이렇게 기르고 하고, 또 최익현이가 대마도로 끌려가니까 거기를 따라가지 갔던 사람이 바로 임병찬이었거든요. 그래서 김계남을 고발한 상으로 임실군수를 제수했는데 임실군수는 안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문교가 있는 전주 석굴당에 데려왔는데, 오자마자 이도제 전라관차 살사 이도제가 서울로 올라가다가 보면은 김계남을 탈취될까 싶으니까 그 자리에서 목을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배를 날라보니까
세 사람을 같이 죽였는데 다른 사람의 간보다 배나 크더라. 우리가 간 큰 남자라 보잖아요. 사실 김계남이는 원래 김명조, 김기범이었는데 동학국민혁명이 일어나면서 나라를 갖다가 남조선을 여러 번 저치겠다는 그런 큰 뜻을 품고 열 개자 남녕남으로 이름을 바꿨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은 간보다 두 배나 크더라. 근데 그것을 같이 그 김계남의 원한이 깊었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김계남의 내장을 다 잘근잘근 씹어먹었다. 그것이 매천 황해의 오화기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봉준의 아니 김계남의 목만 서울 올라가가지고 만조백관이 보고 다 보고 나서 시금을 받겠다 버려졌는데 그걸 본 사람이 1893년부터 96년까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을 답사했었던 영국 왕실의 국립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규정 여사가 그걸 봤어요. 처음에는 예, 난적이라 얼굴이 험난궂게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잘생겼더라. 그런데 개들이 막 울어뜯고 있더래요. 근데 개들을 쫓아내고 아이들이 막 울어뜯고 있는데 눈물바람을 했다. 그러고 나 사라져버렸는데 몇 년 전에 여러분들도 기사 봤을 거예요. 김계남의 가묘가 발견됐다. 묘가 발견됐다. 임시돼 있다 해가지고 막 신문에 막 난리가 났어요. 전주 KBS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걸 제가 취재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이 김계남의 시신이라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 당시에 동학을 했다는 것으로만 하더라도 다 피해를 입었던 시절인데 누가 김계남의 문고에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해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KBS만 오보를 안 했고 나머지는 다 오보해가지고 나중에 DNA 오니까 안 나오잖아요. 김계남의 후하 세대들은 김계남의 예, 토강님 채에서 적주가 24명이었어요. 24명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김계남의 후손들은 제대로 중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김계남의 후손들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성을 박씨로 바꿔가지고 살다가 1955년에서 다시 도강김 씨 촉구에 올라갔어요. 예, 예, 비단 하나비의 거적자 손, 항상 김계남 장군의 손자 김완옥 선생이 했던 얘기가 비단 할아버지의 우리는 거적자 손이다 했던 얘기를 했거든요. 손아중은 어떻게 됐는가? 손아중 같은 경우는 성을 아들이 이씨로 바꿔가지고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김계남의 목을 갖다가 다시 묻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상식선에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예전에 그 우리 아주 한번 그 몇 년 전에 동학 120주년을 때 예, 그 김계남 전라감탄 2도 대역 의사연구원방비가 있는데요. 좀 이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라감탄 2도 대는 아주 대단했던 사람, 아명사도 많이 지내기도 하고 전라관 장사를 하면서 완도를 갖다 군으로 예, 복권은 지키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도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잡힌 김계남 이걸 마지막 봤던 사람이 바로 이사벨라 버디비션 의사예요. 자, 김계남 가묘. 그래서 나중에 가묘를 썼지요. 예, 고향에다가 썼는데 이 자리에 가가지고 예, 인천 김성수에서부터 친일파들까지 가지고 다 방송을 하고 마지막 가서 여기서 선생님 마무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 동학국 후손들은 전부 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한 말에 잘 나가던 사람들은 나라가 막으니까 친일파가 돼가지고 잘 살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전부 다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오늘날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 우리 옛말에 예, 선한 자는 흥하고 악한 자는 망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현실은 항상 악한 자는 흥하고 선한 자는 망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얘기는 다 유전자들이 예?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는 지금 잘 살 것이고 너희들은 죽어서 잘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인회가 이런 시를 썼거든요. 어째서 올바른 자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며 골고다의 언덕을 넘어가고 나쁜 놈들이 도리어 승리자로서 날쌘 말을 타고 횡행하는가?
150년 전에 한인회가 했던 얘기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세워가지고 이게 방송에 내보낼 수 있으라고 물어보세요. 알아서 하고 있더니 방송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내보냈더라고요. 어찌 후련하더니. 그래서 이 그 감이 없을 때 그게 정말로 가난한 집안에서 소를 키우던 소 세 마리를 팔아가지고 이 감요를 썼어요. 다 죽었네요. 아들도 손님들도. 내 천산대 이 사당이 바로 저 광음면 구례군 광음면 월봉리에 있죠. 내 천산대는 창각 김태경 이건창과 함께 조선 후기의 최첨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과거를 봤는데 1등으로 됐는데 지방이라고 이중은 주니까 그게 회설이 나가지 않고 이곳에 내려와가지고 1860년에서 1910년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풍문으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쓴 것이 매천자라고 우아기문이거든요. 근데 나라가 망하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500년 조선 500년 사직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라도 죽겠다 해가지고 8월 15일인가 그때 아편을 마시고 순결한 사람이 바로 매천상현 선생이죠. 그래서 동학을 굉장히 나쁘게 평가했지만 예, 매천 선생님은 사실은 조선의 선비였고 동학은 또 비도 평가를 하죠. 이게 나라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천 황현 선생님 초상화가 있고 황현의 전명수가 있죠. 백범 김구도 아주 열렬한 동학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본군 관원을 두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나서 숨어들었던 것이 바로 공주 마곡사였잖아요. 이걸 3년간 중노릇을 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나중에 안중근의 사촌동생 안명근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예, 서대문연구소 17년형을 선고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고받아가지고 옥살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그러더니 면회가 오더니 니처와 니 여동생도 같이 왔다. 그런데 면회를 한 사람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나만 왔다. 그러면서 너 배고프면 사식 많이 먹어라. 내가 사식 많이 넣어줄 것이니까.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나는 네가 서대문연구소에서 옥살을 하는 것이 경기감탄을 하는 것보다 더 유권이다. 네, 나중에 백범 일지 그러죠. 어머니가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할 것이지만 돌아가실 적에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피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실 것이다. 어머니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날 호를 바꿔버리거든요. 백범이라고. 우리가 백범은 흰 호랑이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천한 백정이 누구냐? 천한 사람이 백정이잖아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 나같이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나라를 위한 생각을 한다면 언젠가 독립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해가지고 백범이라는 호를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꿨어요. 우리가 예, 동학을 그래서 예, 백범 김구 선생도 동학도 했던 거예요. 자, 해방 이후에 김구가 신문 마곡사 향나무가 저렇게 살았습니다. 자, 민족의성산 지리산 남은 바래복 그래가지고 김계란 맥포들이 결국은 예, 전부 다 예, 지리산으로 들어가가지고 1차, 2차, 3차 의병전쟁의 주역이 되고 그리고 진주 형평성 운동을 바로 예, 조종했던 사람들도 김계란의 후하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조선공산당을 만들었던 김단나로 이어지는 것이 김계란이죠. 그러니까 김계란은 예, 호들만 남아있고 전봉준이나 손아등이나 그런 사람들은 1895년에 죽고 나서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동안은미혁명 이후 그래서 증산 강일순으로 이어지고 증산 강일순 선생이 이어져가지고 보천교로 이어지고 깨달음을 했던 대원사고 덕진공원의 전봉준 동상 그래서 제가 이제 김계남단으로 추모비를 채우려고 한 것 같은 것이 김지하 선생의 남녀당대 노래를 보면서 아 왜 우리나라는 동안은미혁명은 전봉준만 이렇게 영웅시하는가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동학농민은 100주년 기념사표 제가 기념행사 분과 간사했었거든요. 한다 보니까 얼마나 나를 갖다가 사람들이 미워했는지.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딱 했는데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누구를 쓸 것인가 하는데 김남주 시인이라고 있죠. 김남주 시인이 내가 신현국이라니까 신현국이한테 글씨를 써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신현국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93년에 그러더니 글씨를 써놨으니까 한번 오라고 그래서 목동에 갔어요.
목동에 갔더니 사모님은 출타증이고 신영국선생이 차를 찾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느닷없이 물어요. 김자 선생의 근황을 나냐면서 저 아무도 만나뵌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근데 이화 선생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더니 이 양반이 돌아가니까 내 친구가 있다 옆에 파리공원 있는데 거기 가서 잠시 차 한잔 마시고 전화를 하자고 했는데 갔더니 뻔한 200m 떨어진 곳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자석에 끌린 듯 갔더니 김자 선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네요. 사진 속에서 보던. 그래서 김자 선생님이 쇼크더니 아 누구시더라. 그래서 제가 전주 황토의 문화인 곳에 신정일인데 신정일이라는 사람인데 김계란이라고 청구기를 세우려고 했다고 했더니 김계란 내 손을 꽉 잡고 거기서 그 양반이 담배를 두 갑을 피우면서 두 시간 동안 통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장모님이 김계란의 팬이니까 장군의 팬이니까 오늘 저녁에 전화하래. 내가 바로 돌아야 할 것이니까. 전주에 내려가가지고 박경민 선생하고 그날 저녁에 3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토지에서 김계주가 김계남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김계남 닮은 추모비를 세우려고 안 먹었던 것이 김재 선생의 남녀부담 해소를 했는데 신영복 선생이 그 얘기를 하게 되고 김재 선생을 10분 안에 만나게 되고 박경민 선생을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야 이게 추모비 하나 세우는 것이 수많은 역사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영국 선생이 변방을 찾아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썼던 책에다가 내 얘기를 네 페이지를 가지고 썼더라고요. 그 당시에 김계남 닮은 추모비를 세우러 왔던 글씨를 받으러 왔던 청년이 신정인 선생님을 몰랐대. 신정인 선생님이 책을 내가 많이 읽었는데 그때 그 청년이 신정인 선생님을 모르고 있다고 하느나 역사라는 것이 우연과 필연, 필연과 우연이 해가지고 유당한 강물에 대해서 흘러간다면서 네 페이지에 대해서 네 페이지를 나를 가지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그날처럼 우연과 필연이 그렇게 겹치는 날은 저는 인생에서 그날밖에 없었던가요. 그래서 가끔 김자 선생님이나 신영국 선생님이나 박기민 선생님을 생각하면 참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요. 그래서 개나마 개나마 김개나마 저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개똥아 개똥아 무슨 김개똥아 하는 것처럼 썼냐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던 참여잖아요. 붙잡혀갈 때. 옆에는 다시 95년에 소나중 장군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사람이 하늘이다. 결국 사람이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하늘인 사회에 살고 있지 않지요. 자, 장흥에 세워진 동학농민의 일령탑이 있고 그리고 동학농민의 기념관이 지금 정읍에 김대중 정부에서 그때 2천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만들었지요. 종로에 들어선 장봉준 농상 제가 그날 갔었어요. 갔더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붙잡혀가던 것은 그때는 있다네. 지금이 붙잡혀가던 때냐 그냥 손 들고 내가 그 누구냐 김남기인가 정남기 그 진행자한테 그랬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잖아. 그냥 환호하면서 세상을 해야지 이게 붙잡혀가는 눈빛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쓰냐. 그렇잖아요. 종로 한복판에 이렇게 김계남이 아니 장봉준의 동상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에 있어서 트로츠키가 산에 가로막으면 우리는 산을 옮길 것이다. 강문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물줄기를 바꿀 것이다. 트로츠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이끌고 나서 완성하고 나서 몇 년간의 소수민족이 많으니까 몇 년간의 독재는 불가피하다 하고 레닌이 정권을 잡고 오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이제 트로츠키가 정권을 잡게 돼 있었는데 산으로 사냥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해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역사에 있어서 인과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세 가지 크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높았더라도 세상이 바뀌었을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미친 개한테 빌리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바뀌었을 것이다. 세 번째가 트로츠키의 산후리 사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산후리 그러니까 트로츠키가 정권을 다 잡아가는 과정에서 산후리 사냥을 나갔다가 피를 흠뻑 맞은 거예요. 사흘간의 감기 몸살을 앓는 과정에서 스탈린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로츠키가 멕시코로 망명해가지고 에바 페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의 지식인들이 도와줬지만 결국은 트로츠키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트로츠키잖아요. 트로츠키가 사흘간의 감기를 산후리 사냥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동서명제 체제가 없었어요.
동서남북 체제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이 안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저 1922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날에 김정은이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김계남이가 그때 올라가자고 했을 때 올라갔더라면 어떻게 바뀌었을 것인가.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가끔씩 그런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참 그래서 예, 나중에 트럭 지켜야 한다. 우리는 혁명이나 전쟁을 예견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가을철 산울이 사냐고 결과를 예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좋았죠. 그러니까 참 역사라는 것이 한 사람의 그 참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1997년에 예, 전주에서 서울에 있던 그, 예, 그 직원이 전주에 와가지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나를 찾아오네. 우리 집을 찾아온다고 하더니 전주 KBS에 예, 돈이 역으로 돈이 3천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전년이 1994년에 끝났지만 동학 다 잊혀져 간다. 동학농민혁명을 갖다가 전적지를 예, 1년에 한 600명씩 데리고 예, 계속 하자 3천만 원씩을 가지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예, 참가비 받지 않고 해가지고 600명씩을 데리고 3년간을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동학을 갖다가 예, 만천하에 드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천조조화정 명세불망 만사지 동경대전의 신인 동학의 기정 비호 개념으로 역사에 잘 나타나있다. 시천조는 천조를 마음에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글자가 맨 처음 나오는 모신즉 모신 시자다. 모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느님처럼 섬긴다는 것이다. 성경에도 실려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러 모시 아니라 섬기러 왔고 그런데도 섬기는 사람은 찾을 길이 없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만 넘쳐난다. 그래서 예,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소크라테스거든요. 예, 문인한테 가서 물었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가장 현명한가? 당신이 제일 현명하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뿐이다. 부처님, 세상의 모든 걸 깨달았는데 나 이런 모두가 나다. 스승이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의 가장 큰 덕목을 성실이라고 보았고 알베르카는 겸손을 가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는 소크라테스나 부처도 그렇게 겸손했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과 성실이 이 세상에서 견제해야 할 우리들의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동학에서는 사람의 덕의 표준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말이 없고 어리숙하고 서툰 곳에 들어. 이 말이 우리 민족의 내재된 신성이리라.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못하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오늘의 시대에는 정신병원에 가 있거나 이 사회에서 도태되어 벌써 새로운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수호는 죽기 전에 등불은 물 위에 밝게 열리되 물과 어긋남이 없고 기둥은 말라 보이나 심은 나무 미난이라는 시한편과 다 높이 날고 멀리 뛰라는 경고를 남겼다. 그런 수호의 염원에 힘입어 그의 사상은 해월 70억으로 이어졌고 조선 후기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으로 계속되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시가 예, 김지하 시인의 두사산이라는 시예요. 두사산. 쓸데없는 소리 말라. 산이 산을 그리워하던가 감자가 감자를 그리워하던가 된장이 된장을 그리워하던가 사람만이 사람을 그리워한다. 이것은 절대 지상철학이다. 나는 이것을 두타산에서 배웠다. 그리고 마지막 면이 아주 절창입니다. 개새끼들. 사람만이 사람을 그리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골라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보다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그냥 그런 생각만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회가 이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옳고 그름이 무너져버리고 나면 세상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우리가 그래도 견디해야 할 것은 사람만이 사람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문득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문득 막 달려가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웃기만 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야죠.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갈수록 사람이 사람을 불신하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사회가 가장 올바른 사회인 것 같아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한테 예, 그래서 대동 한마다 그래서 전주에서는 제가 길축제를 길어나는 11월 11일 날로 열어가지고 길축제를 할 때 1,000명의 밥을 비빔밥을 나눠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먹었던 적이 있어요. 저게 대동이거든요. 정예림이 대동사상에서 동이라는 것이 한 장막안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거. 정말로 가장 화평한 상태가 바로 대동의 동이거든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가 아닐까. 지금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경상도네, 전라도네, 더더욱이나 자, 뭐, 더불어민주당이네, 국민의힘이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